어머, 그렇구만. 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소장님 오늘 안 나오세요? 강의 있으세요. 다른 집은 자식들이 속삭인다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야. 애 울었을 할 텐데 우리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방해되고. 애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해야지 뭐. 가겠어? 내가 얘기할게.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너무 좋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도 안 헤어지고. 그럼 같이 나가 살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똑같이 만났어. 우리 중에 누구 안 닮은 게 다행이지. 왜 난 봐? 잘하면 네가 아빠끼 물려받은 것 같아서. 절대 아니라니까. 누난 그럼 엄마 허영 물려받았어? 그렇게 하자. 당분간이라도 떨어져 살아. 자지러도 나가셨는데 걱정하시다가. 언제요? 한 30분? 몇 시간째 안 들어온다고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속상들 하겠어요. 백조 할머니께 대강 들었거든요. 내가 조언 좀 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눈 딱 감고 받아들이세요. 살다가 씻고 읽기도 하는데 동생 생겼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내가 2006년에 와서 행자 생활 거의 1년 했거든요. 그때 여러 스님들께 참 좋은 법문 많이 들었어요. 모든 건 다 인연의 결과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들은 얘기 말고 본인 얘기해보세요. 가게집엔 쌀이 있어요. 그거 싸다가 밥 했으면 그 밥 가게집 밥이에요? 내 밥이에요? 지금 밥 얘기해요? 같은 거예요. 좋은 얘기 듣고 내가 깊이 공감하고 가슴에 새겼어요. 그럼 내 얘기가 된 거예요. 루비 씨한테는 아직 남 얘기고요. 좋은 부모 착한 자식 만나는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 사이면 좋게 만나는 거고 나쁜 인연 사이면 안 좋게 만나는 거고. 우리 넷이 다 전생에 잘못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설교를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세요. 다 내 탓이러니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오히려 편해져요. 우린 수양이 덜 돼서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편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처음엔 힘들죠. 근데 언니! 들어와. 화나고 억울한 생각 들 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관한다고 하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응시해보면 마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져요. 저 하늘 우주처럼. 엄마, 나 내일 뭐 갖고 가? 내가 준비해뒀어. 앉아봐. 내일 루비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면 혹인 우리 아들 당연히 마음에 들겠지. 전문의도 따야 하고 바쁘다고 다음 달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그래. 형편이 그렇다고. 빨리빨리 일 진행하려면 다음 주엔 부모들 상견례 해야 돼. 알았어. 내일 귀티나게 그레이셔츠 입고
언니 저 땡초한테 말려들지 마. 안 말려들어. 그냥 한 번 더 참아볼까? 듣고 보니까 무리수 쓰는 것보다 눈 딱 감고 겪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태도 참았는데 뭐. 우리가 나가린다고 호락호락 말 들을 양반들도 아니고. 안 그래? 엔. 친할머니가 키워주시겠지 뭐. 아까 좀 귀엽기도 하더라. 자식이 피가 땡겼는지 아주 푹 안겨있어. 언제 봤다고. 걔 무슨 팔자니. 그러게. 나중에 하면 기도 안 찰 거야. 아유, 엄마가 나은 걸로 해야지 뭐. 진짜 걔네 엄마 죽긴 죽었나? 아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산 사람을 설마 죽었다고 하겠어. 내일 당장 어떡해. 예빈매형 인사 오는데. 날짜 미룰 순 없지. 몰라. 미치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썩고 살아야 돼? 여보세요? 어, 들어왔냐? 네. 누나들이랑 다 같이? 여보, 들어왔대 애들. 어디 갔었어? 한밤중까지? 아우, 별 생각을 다 했잖아. 애는 친할머니한테 보내고 니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마. 할머니가 키워준대? 왜 안 키워주시겠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안 물어봐? 사라지셨다. 입장 난 차시니까. 내일 어떡할 건데? 어? 어쩌겠어. 아까 말한 대로 해야지. 쉬운 내세 애를 낳았다면 누가 믿겠어? 저 책으로는 좀 보겠지만 뭐. 에이, 뭐 쉰넷이야. 작년 가을이면 정확히 셋이지. 다른 집들은 맨날 자식들이 사고치고 속썩여. 우리 집은 완전 뒤바뀌어 됐어. 그러게 나도 유감이다.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기 나름이지. 내가 공자는 아니잖냐. 우린 뭐 공자예요? 너희들도 더 살아봐. 사람은 관뚜껑 닫힐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야. 적어도 자기 인생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실망시킬 건데? 앞으로 책임질게. 앞으로 절대. 어? 너희들이나 당신 속 썩는 일 없게. 어? 진짜 맹세하리다. 혈서라도 쓰라면 쓸 거고. 야. 창호진아 뭐 백지 가져와. 혈서 쓴다며. 손가락은 내가 깨물어줄게. 자신 없으면. 어이구 참 잔인하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아이고 뺀질이. 당신 애들 앞에서 진짜. 뭐가 당신이냐. 그럼 뺀질이 아니야? 맨날 말만 앞세우고. 이렇게 사사건건 날 무시하니까 내가 밖으로 돌 수밖에 더 있어. 얼씨구. 남편이면 믿고 인정해줘야지. 내가 말하면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한쪽 있어? 믿게 해줘야. 걸핏하면 자식들 앞에서 개무시하고. 어떤 남자가, 어? 어떤 놈이 그런 예편네한테 충성해? 개무시해서 바람 피웠다고? 웃기지 마. 맨날 육감적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테레비 보면서 야, 저 여자 육감적이다. 전에 응? 냉면 먹으러 갔는데 이만한 왕가슴 여자가 들어오니까 쳐다보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재미도 한가슴했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아유, 나가. 악취하고 살 필요 없어. 나나하니까 정말 속 없이 허허대고 살았지. 허허 같은 소리 해. 내 탓만 하지 말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야비하게.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맨날 내 탓으로 돌려 그냥. 우리 안 보는 데서 좀 싸우란 말이야. 넌 꼭 내 말 끝에 기집애가 아까도 그러더니 네 애비 말이나 자르고 대들어. 지긋지긋해 정말. 난 안 지긋지긋하다. 내가 참았으니까 니들 외짝 부모 안 만들고 호적 깨끗한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우린 차라리 고아였으면 할 때 있었어 솔직히. 뭐? 누나는 안 그랬어? 나도 인간이야. 부처님 아니고. 잘들 한다. 내가 가슴에 멍들면서 고물고물한 것들 고아 안 만들려고 혀 깨물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들이.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것들을 낳는지도 몰라. 야, 그 말은 좀 심했다. 산호 말 한마디가 심하면 엄마 아빠 그동안의 행동들은 우리가 작심하고 일부러 그랬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못난 자식도 자식이듯이 못난 부모도 부모야. 어떻게 고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래, 다 우리 탓이다. 우리 나가 한강물에 빠져 죽든지 재미 자동차에 깔렸다며. 아유, 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어. 보험 왕창 들어놓고 어? 우리들이 깨끗하게 없어져 죽었으면 좋겠지? 어?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 이 년들아. 바라는 거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보고,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